안녕하세요, 꾸밈님들. 홈스타일리스트 카밀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간은 20대 남성분의 6평 원룸입니다. 이 집은 우측에 주방과 붙박이 옷장이 있고 좌측에 화장실과 생활 공간이 있는 구조로 생활 공간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었어요. 호인님께서는 프린터기와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책상이 필요하고 식사할 테이블이 따로 있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색 벽지와 어울리면서 밝은 느낌으로 스타일링 되길 바라셨어요. 그럼 스타일링을 통해 바뀐 공간 함께 보러 가실까요? 먼저 침실 공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침대는 수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수납 침대를 추천드렸습니다. 헤드 상단에 충전기 연결이 가능하고 밝기 조절이 가능한 LED 조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유용한 제품이에요. 침대 프레임은 크림색에 가까운 밝은 톤이라 침구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한 느낌을 주었어요. 또한 패드는 버터색이 도는 오트밀 컬러로 매치해서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를 주었답니다. 침대 옆 창문에는 포근한 느낌의 시폰 커튼과 밝은 색상의 암막 커튼을 달아주고 벽면에 심플한 포스터를 걸어주었어요. 침대 맞은편에는 책상을 배치해 주었는데요. 크기는 1000에 800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책상보다 더 깊은 제품을 추천드렸어요. 호이님의 경우 책이나 서류 등 책상 근처에서 보관할 짐이 있었지만 책장을 따로 배치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폭이 넓은 책상을 추천드리고 노트북 작업 공간 뒤로 물건을 보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책이나 서류는 깔끔하게 파일 꽂이를 사용해 정리해 주었고, 작은 짐들은 원하는 크기로 선택해 쌓아서 사용하는 투명 서랍장을 이용해 보관해 주었어요. 책상 우측에는 벽에 최대한 붙여 사용할 수 있는 하얀색 장스탠드를 놓아주고, 창문에는 블라인드를 달아 깔끔한 작업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프린터기 놓을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같이 식사할 테이블도 책상과 별도로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테이블이 생기면서 책을 보관할 수납 공간도 생기는 멀티 제품을 배치해 주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접어두고 식사할 때나 안에 보관한 물건을 꺼낼 때에만 펼쳐 사용할 수 있어 공간 확보에 용이한 제품입니다. 책상 의자를 사용해도 좋지만 수납장 뒤에 보관한 접이식 의자를 사용하면 더 확실하게 식사 공간을 분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방에 전자레인지 외에 주방가전을 보관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방 수납장을 추가해주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서랍장을 옆에 배치해 주었어요. 주방 수납장 위에는 탁상 거울과 화장품을 올려 간이 화장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공간 어떠셨나요? 생각하는 공간에 필요한 가구가 모두 들어갈 것 같지 않다면 호이님의 공간처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배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공간 활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홈스타일리스트 카밀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